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 자가 면역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몸 안에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면역세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T세포고, 왜 이 T세포가 제일 중요하냐고 하면, 이 T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들 중에 이 뇌세포하고 가장 관계가 밀접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T세포를 이 혈관 속을 떠돌아댕기는 뇌세포, 뇌 조각 쪼가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뇌를 떠나 있지만은 뇌세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세포다. 그게 이제 T세포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그 개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모든 세포는 뇌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있는 세포로서 가장 뇌세포와 가까이 있는, 그렇게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세포들이 바로 T세포들이에요. 이제 그런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뇌세포와 그렇게 관계가 있다는 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에서도 뭐 엔도르핀, 뭐 세로토닌, 멜라토닌, 무슨 도파민 이런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을 감지하는, 가장 예민하게 감지하는 세포가 T세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제 이런 그림으로 나타냈어요. 자, 그 여기 보면 이제 이 제목이 Cell Communication. 그러니까 세포들끼리 서로가 어떻게 소통한다, 커뮤니케이트한다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T세포로, 이 세포를 T세포로 이제 보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뇌세포라고 보면, 이 뇌세포에서는 어떤 물질을 생산해서 T세포 쪽으로 자꾸 보내. 자, 그래서 이 뇌세포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생산돼서 나오는데, 어떤 물질이라도 그 물질이 가진 고유파란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 아, 저 사람. 말 한마디도 안 해도 밥맛이야. 그런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뭐요? 끌려. 이제 그런 우리 사람들도 이렇게 전기가 통하고 있으니까 이 생체 전자파가 나간단 말이야. 그 파장이 알파파냐 베타파냐. 이 사람이 계속 베타파를 가지고 살면 베타파가 나가.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파장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파장이 아주 맞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우집산 들어도 괜찮아. 배짱이 하도 세가지고. 자. 근데 이제 그 물질들의 고유 파동이 있다는 것을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뇌세포에서 생산해내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이 T세포의 표면에는 그 뇌세포가 보내주는 뇌세포가 어떤 물질을 생산하면 이제 피 속으로 들어간다, 혈액 속으로. 그래서 이제 T세포는 혈관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질을 만나면 이 T세포의 표면에는 여러 종류의 수용체. 수용체는 뇌에서 생산해내는 물질을 내가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수용체. 영어로는 receptor라고 부르잖아요. 수용체가 있어요. 그 수용체가, 이런 수용체도 있고, 요거는 길이가 짧아, 그렇죠? 이런 수용체도. 이런 수용체는 뭐예요? 더 길어. 그런데, 이제, 이런, 지금 토막이, 요거는 토막이 하나, 둘,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뭐예요? 하나, 둘, 셋. 자, 엔돌핀이라는 물질은 T세포에 이 엔돌핀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수용체에 탁 이제 붙어요. 그러면 그 엔돌핀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파동이 이 수용체에 전달이 돼. 그러면 이 수용체에서는 이 엔돌핀이 가지고 온 파동을 받아서 증폭을 시켜.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했는데 여기 일단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이게 증폭이 돼. 그래서 이 파동을 신호라고 그럽니다. 신호. 우리 뭐 사실 여러분 핸드폰도 다 전자 파동의 신호를 받는 거거든. 그래서 신호를 받으면 이 신호가 이 T세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증폭이 돼. 그 증폭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이 파장이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퍼져 나가서 어디로 갈까? 이 신호가 어디로 갈까? 유전자로 가지. 유전자로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었다. 아, 그렇구나. 맞구나. 아, 박수. 그러면 엔돌핀이 생산이 된다. 그러면 엔돌핀이 피 속으로 들어간다. 피 속으로 들어가서 T세포와 만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철저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강의를 듣고, 아, 이 맞구나. 그럼 나도 날 수 있잖아. 라는 그 신호가 지금 T세포에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T세포가 그 좋은 신호, 진실 속에 있는 그 생기, 그, 아, 나도 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전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들어온 그 신호가 실제로 T세포한테 전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T세포 안에 이 엔돌핀의 파동이 고유파가 이제 증폭이 되면 더 커지면 이 파동이 결국 T세포에 어디로 가야 돼? 유전자로 가야지. 예. 자, 그래서 유전자로 가. 요게 이제 T세포 핵이야. 그리고 이렇게 막 이 엉켜 있는 게 뭐예요? 실이. 이 유전자야. 근데 지금 다 T세포, 이 세포 핵 속에 있는 이 유전자는 지금 꺼져 있어. 꺼져 있다가, 이 유전자들도, 각 종류의 유전자들도 다 고유 파동이 있어.
그런데 엔돌핀 파동, 기쁘다 하는 거는 그런 신호. 그래서 지금 이제 신호를 받으면, 이 파동을 받으면 여기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여기 있었던 거야. 요 유전자가 이 파동에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신호 전달 체계라 그래요. 시그널 트랜스덕션 시스템. 신호 전달 체계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실,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 신호를 받아서 어떻게 탁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처럼. 여러분 핸드폰들도 다 고유한 뭐예요? 고유한 전화번호를 갖고 있잖아. 그 전화번호는 게 그 신호거든. 예. 그래서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010, 뭐, 6542 탁탁 누르면 그 파동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른, 번호가 맞지 않는 파동은 울리지 않아. 그게 이제 내 번호면 내 전화가 그 전화가 딱 맞는 파동을 받으면 내 전화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뭐, 간지러울 정도로, 우리 몸은 아주, 아주 정교한 기계야. 그래서, 그래서 받으면 요게 이제, 자,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으니까 어떻게 될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할 거 아니에요. 하면,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 네, T세포가 자기 밖으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뿌리 뿜어내는 거예요. 내면, 바로 가까이 있던 암세포가 저거를 받으면 접촉을 하면 암세포 죽어버리게. 이렇게, 똥차게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단 말이야.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나는 생기를 받을 거야. 나는 뉴 스타트를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정말로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내가 그런 영적 선택을 했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도록 돼 있어. 이건 내가 할 수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래서 이 T 세포라는 것은 내 세포가 생산해내는 수많은 종류의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를 안테나라고 불러도 됩니다. 이 안테나를 탁 가지. 수많은 안테나를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뇌세포가 보내는 그 신호, 엔돌핀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내 마음이 기뻐지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체계로 딱 돼 있어. 그런데, 뇌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거는 뭐예요? T세포에 암세포 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어떻게 꺼져버리고, 그러면 암세포는, 아, 우리 세상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느냐,
T세포가 T세포를 수시로 변화를 시켜.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자가 면역성 병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내 T세포는 본래 하나님이 T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낸 목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나를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나를 결핵균으로부터 보호하고, 나를 곰팡이로부터 보호하고, 이런 중요한 임무를 띠도록 T세포 유전자를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 정상적인 T세포는, T세포 유전자는 누구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창조주의 뜻을. 창조주는 그럴 목적으로 T세포를 만드셨다. 유전자도 다 정밀하고. 그러나 창조주는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죠. 우리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유지하고, 막, 이럴 때는, 또, 유전자가 내 뜻에 변할 수 있도록 또 해두셨다, 이 말이야. 자, 제가 어쩌냐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암세포 편을 들고, 에이, 뭐, 안 될 죽어도 뭐, 까지고 뭐, 죽을 때 죽지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암세포가 어때요? 아하,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그러면 이제 T세포가 암세포 보고 뭐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줘.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뭔 살겠어. 알코올이 들어가면 T세포는 자꾸 죽어요. 뭐 담배 연기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선택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파킨슨 병이라는 아주 그 희귀병이 있습니다. 요즘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파킨슨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작의 유연성 을 상실해요. 파킨슨병에 안 걸린 사람은 동작이 유연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춤도 추고 유연해. 그런데 파킨슨병에 걸리면 춤을 못 춰. 춤춰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유연성이 없어. 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뇌에서 생산돼. 뇌세포가 생산해요. 그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도파민. 도파민. 도파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파민은 이 몸에 유연성을 주고 마음도 유연하게 해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도파민이 나온다 싶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목걸이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오고 있을 때 여보. 그러면, 그래? 이렇게 돼. 아시겠죠? 도파민이 안 나올 때 하면, 그거 왜 그래?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싸움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아시겠죠? 안 될 일도 타이밍을 맞추면 되고, 예, 될 일도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잘 타이밍을 맞춰. 예. 자, 그래서, 자, 그러면, 파킨슨 질병은, 이제 그런, 동작의 유연성도 주고, 마음의 유연성도 주고, 그래서 도파민이 충분히 생산이 되는 사람은 아주 예술성이 많아요. 아주 예술가적으로, 막 예술가는 어떤 작품이 잘 되면 뭐예요? 막 희열을 느끼잖아. 이 작품이 안 되면 뭐예요? 막 신경질 내고 막 술 먹고 막 자기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 그게 이제 도파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축구가 그 사람들의 축구 곧 인생이야. 인생 그러면 축구 뭐 이렇게 돼 있어. 축구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이제 축구 선수들은 슛 했는데 골이 그러면 뭐요?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야. 와, 그러니까 막 박지성 선수 한 골 넣는데 들어가면 막 온 대한민국이 흔들흔들, 온 대한민국 국민이 막 도파민 유전자 팍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에 취미가 없으면 도파민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건 관심이다. 관심. 그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으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저 일본 선수가 한 골 넣으면 유전자 꺼져. 이게 이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철저히 뜻에 반응해요. 유전자는. 왜 유전자는 글자니까. 그리고 글자는 뜻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뜻에 반응해.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유전자 꺼져버리고,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속이 뒤틀린다 그러고 그렇죠. 토하고 싶고 말이야.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 부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부분을 현대 의학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 이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를 모른 척하고 있단 말이야. 왜? 약 여기에 세뇌가 되어버렸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도파민, 그래서 막,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온 대한민국 국민이 막 춤춰, 얼치고, 예. 이게 도파민 효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좋아하도록 돼 있어. 좋아할 수 있도록. 뭐만 가지면? 관심만 가져. 난 축구 관심 없어. 그럼 안 나와. 참 놀랍죠.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파킨슨 질병에 걸리냐? 파킨슨 질병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뇌세포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중요하면 세상에 T세포가 여기로 가가지고 도파민을 생산해내는 뇌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거예요. 뇌 T세포가 그 도파 그 파킨슨 질병은 자가 면역병이야. 자가 면역병이라는 것은 뇌 T세포가 이게 헷가닥 해가지고 뇌세포를 죽이는 병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아마 성격마다 그 자가 면역병이 어느 부위에서 무슨 병으로 나타나나. 이건 자가 면역병은 아주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내 갑상선을 내 T세포가 공격하면 갑상선염이 되는 거야. 또 내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 되고 관절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또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T세포가 공격하는 부위가 다 달라. 그러면 본래는 이 T세포는 나를 공격하는 세포가 아니었다고. 자, 그러면 파킨슨 질병은 어떤 사람이 걸릴까? 그렇지, 유연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연성을 배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연하면 안 된다니까! 철저해야지! 그래서 결혼 생활에도 뭐예요? 파킨슨 질병에 걸리는 남편은 어떤 남편이냐면, 말을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할 줄은 몰라. 근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렇게 자기만이 옳다. 자기만의 기준이 딱 있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러니까, 유연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도파민이 생산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T세포가, 아, 이 사람은 도파민이 필요 없구나. 왜? 맨날 마누라한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도파민 필요 없어. 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필요 없는 게 괜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T세포가 뜻에 따라서 그 남편의 뜻에 따라서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파킨슨 질병 걸리면 무슨 약을 먹어야 돼? 도파민을 먹어야 돼. 세상에 엘도파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제약해서 도파민 비슷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도파민 약은 먹으면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뇌세포는 자꾸 죽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모순이지. 뭐를 바꾸면 나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 질병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를 들어서 부인이 오늘은 우리 방에 꽃이라도 사가지고 꽃병에 꽂아서 이렇게 꽂아놓으면 우리 남편이 좀 부드러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꽃을 사서 꽂았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가서 이런 거 뭐, 뭘 이런 걸 꽂아놓고 있어?
괜히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있어. 예. 네. 그런 사람들은 도파민 필요해, 안 해? 네. 도파민은 또 사람을 어떻게 해주냐면, 로맨틱하게 해줘요. 예, 뭐, 이게 도파민이야. 아시겠죠? 엔돌핀하고 좀 다르죠. 엔돌핀은, 아! 이거고, 도파민. 이거야. 아시겠죠? 왜? 이렇게도 하라고 하나님이 도파민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놨거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뭐예요? 뜻 또는 성격. 이 유전자에 영향을, T세포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어떤 성격일까? 아니, 그건 파킨슨 질병이고. 되게 이제 자가 면역성 질병은 남성들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려요. 그리고 또 여성들 중에서 왈가닥! 들은 잘 안 걸려. 얼가득들은 안 걸리고, 이제 속으로 꾹꾹 깔는. 이거 오늘 가셨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전 이제 딱 보면 알아요. 아, 자가 면역병이겠구나. 네. 이제, 이러면, 속으로 뭐요? 속상해 죽겠다. 속상해 죽겠는 거야. 막 이렇게 속상하고 살 바에는 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꾸 죽어버렸으면. 그러면 T세포들이 뜻을 받아들이는 거야. 이 사람 죽고 싶은 것 같아. 그러면 T세포들끼리 나중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받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게 죽고 싶은데 도와드리자. 그래서 T세포들은 그 뜻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예? 이 눈을 공격할까? 왜? 눈을, 이게 녹내장이니, 뭐, 이제, 뭐, 황반변성, 이런 게 다 자가 면역병이거든요. 그럼 이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왜? 아마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야. 이렇게 놀랍게 돼 있어, 깨달으면. 예. 그래서, 이제 속상하면 이게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냐면, 궤양성 대장염, 혹은 크론시 병, 이런 병에 걸리고, 소화 안 되는 병. 그 다음에, 이제, 그 갑상선염에 걸리는 여성들의 타입은, 이, 어떤 타입이냐면, 그 갑상선염에 걸리면, 갑상선 기능이 처음에는 항진이 돼. 갑상선 호르몬을 더 필요도 없는데 더 많이 생산해. 그 이제 갑상선 호르몬은 뭐 하는 호르몬이냐고 하면 사람을 빠리빠리빠리 이렇게 만들어요. 그 생각도 팍팍팍팍 돌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이 잘 안 되면 티미해져. 티미해지고, 자꾸 살이 찌고, 자꾸 잠이 오고, 그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왕창왕창 생산이 되면 잠을 못 자요. 자꾸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릴까? 사람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직원이 있다.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비서실로 가요. 이제 비서실에 가면 비서들은 뭐 특별히 정해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해결사들이 가야지. 그렇죠. 근데 해결사들은 그 동료 직원들로부터 상당히 어떤 여성들이라고 평판을 받는 사람들이요? 유능하다. 유능하다. 유능하고 우수해야 돼. 네. 왜 일을 빨리빨리 탕탕해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회장님 비서실이 있으면 전화가 한꺼번에 뭐예요? 두 통, 세 통, 이래서 해야 되었다. 저도 비서실 까미인가요? 질색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고 그 인정에 도취되면 칭찬과 인정에 도취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려요. 왜? 대개 이제 그런 여성들은, 그런 여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더 집중하고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욕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인정을 받고 싶고, 그래서 누구누구, 그러면, 그 친구 최고야. 그래서, 회사에 누구, 미스킴, 그러면, 그 미스킴한테 맡겨놓으면 뭐예요? 처리를 해, 깨끗하게. 그러면 이제 부탁이 많이 들어오잖아. 그럼 밤을 새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잠잘 시간도 없어.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적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지. 그러면요, T세포가 갑상선에 가서 많이 생산하라고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염증도 생기면서 T세포가, 갑상선 세포가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많이 생산해내. 그래서 이게 유전자는 이렇게 뜻에 반응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죽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암이나 자가 면역성병이나 걸리는 이 성격적 유형이 상당히 비슷해요. 암은, 이제,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도 자가 면역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은데, 암 걸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게 특징이라기보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이 좋은 점이 암을 걸리게 하는 거야. 뭐냐면, 암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좋은 점은, 완벽주의야.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해놔야 내가 속이 시원해.
다른 사람 옆에서 주위에서 볼 때는 참 잘한 일도 나한테는 완벽하지가 않은 게 이게 이제 문제야.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그냥, 네. 막 과로해버리는 거야. 네. 그러면 과로하면 뭐예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절제가 안 되니까 생기를 못 받는 거야. 그럼 유전자가 T세포 유전자 꺼지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완벽주의고 그다음에 완벽주의나 뭐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죠. 책임감이 너무 강해 또.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적당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책임지지 안으려고 하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이게 이제 암 성격이에요. 이거는 좋은 성격이지 그렇죠. 우리가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좋은 점이 이 세상에서는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야. 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예사라고 까딱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 순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예. 우리 성질은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을 일을 우리는 받아. 그러니까 우리 김병원 씨가 설거지를 하고 계시잖아. 저는, 이제, 그래서 밥을 좀 늦게 먹고, 늦게 시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먹고,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가지고 가면, 이제, 몇 다 끝났는데, 또 뭐 해야 된다고 장갑 끼고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싫다 이거야. 너무너무 미안해. 아시겠죠? 근데 하나도 안 미안한 사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게 확실히 암 성격이야. 암 성격이고, 자가 면역 성격이고. 네. 그런데 이게 뉴 스타트를 하다 보니 이렇게 그 나쁜 영향을 안 받게 돼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성격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이렇게, 예. 성격이 괄괄한 사람들, 뭐, 남한테 피해주는 거 뭐 예사를 하고, 뭐, 막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걸리는 심장마비가 따로 있어. 우리는 심장마비형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열받아서 와 하다가 팍 쓰러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만성적 질병 타입이고 그 사람들은 급성 타입이야. 그래서 이게 달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이래서 유전자가, T세포의 유전자가 결국 우리의 뜻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변질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병이야. 아시겠죠? 그게 이제 자가면역병. 그만큼 자가면역병을 공부를 해보면 이만큼, 이토록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절실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참, 그, 이제, 어느 성당에, 그 성당에서 성당 사람들이 저 여자는 정말 믿음이 좋다.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여성이다. 라고 아주 이쁘고 믿음 좋고 그런 이제 세례명이 안젤라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리고 이제 그 성당에 또 노총각이 있었는데 이 노총각도 참 잘 생겼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인류 신랑감인데 결혼을 못 하고 있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신랑 엄마 때문에 신랑 엄마가 성질 더럽기로 악명이 높아. 그게 다 알려져 가지고. 아이고 그 집에는 딸 안 보낸다. 이렇게 돼서 이제 장가를 못 가고 있는데 같은 성당에 이제 안젤라하고 그 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둘 사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안젤라 엄마가 절대 반대야. 그래서 결혼 못하고 서로 꽁꽁 앓고 점점 이제 안젤라가 나이가 들어가서 큰일이야. 지금 노처녀가 돼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안젤라가 결심을 했어. 나는 죽어도 결혼하겠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 시어머니를 어떻게 바꿔놓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한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각오했어. 나 그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를 바꿀 거야. 그래서 엄마는 걱정이 태산이죠.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계속 반대를 할 수가 없고 딸 라인을 점점 더 먹어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수 없이 이제 허락을 했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탁 이제 패백을 드리는데 안젤라가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절을 딱 받고 나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이 여자들은 큰일이에요. 입조심을 좀 해야 돼. 그게 어떻게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어? 엄마가 했을 리는 없고, 그렇죠. 누가 했을까? 여자들은 이 통로가 많더라고. 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안젤라 엄마도 속 답답하니까, 아마 이모한테 했겠지. 이모한테 하면서 뭐라 그랬게? 너만 알아. 너만 알아가 절대로 안 되는 그 여성들이에요. 그렇죠. 너만 알아 그래 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만 알아. 그 왜 그러죠? 말을 하고 싶어서 난리야 그러죠. 결국 시어머니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그래 우리 한번 해볼까? 시어머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패배감. 그 말은 제 어머니의 뜻은 뭐예요?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뜻이거든. 그러면 그 안젤라 소름이 쫙 끼친 거야.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해봐야지. 그리고 열심히 한 거야. 잘해주고 잘해주고 그러면 아무리 이 골통 시어머니도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냐. 열심히 할수록 시어머니는 뭐예요? 더 이제 나 네가 나를 웃기는 눈이야. 한번 죽어볼래? 더 심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라. 갈수록 대상이야. 그러다가, 내가 더 잘해줄수록 이렇게 더 세게 나오니까, 이제 잘해주는 거를 어떻게 해? 그만해야 되겠다. 왜 자기가 막 잘해줄수록 더 뭐 센 욕이 날라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잘해주지,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잘해주는 것을 좀 덜 잘해주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더 열받은 거야. 2년이 막 하고 막 하다가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시어머니가 이제 중풍이 와버려서 쓰러졌어. 그래서 그런 성격은 그런 병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와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중풍꺼증 걸리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어 없어.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안젤라는 이제 내가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겠구나.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왼쪽 뇌에 중풍이 온 거야. 그런데 왼쪽 뇌는 언어를 컨트롤하는, 언어를 조절하는, 언어 조절이라는 게 혀와 입술과 이런 것 모든 것을 어떤 발음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를 내가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도록 하는 그런 뇌세포들이 딱 모여있는 언어 중추, language center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약간 망가진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이제. 말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안젤라가 이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 잘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시어머니는 이제 년 때문에 중풍 걸려가 지옥이야 그 지옥.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안젤라 하나님 벌 줄 것 같았는데 더 잘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밤낮 없이, 이제, 잠도 못 자고, 안젤라네,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잘 못 자고, 차, 이, 목욕도 시켜드려야지, 대소변도 받아내야지. 이게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막 졸리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짜증 날수록 또 안젤라는 더 겁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시어머니가 자꾸 미워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아침에 죽을 먹이는데, 수저로 이제 떠 먹이는데, 이렇게 조금 죽이 조금 이렇게 흐른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손바닥으로 이렇게 그 시어머니 입술 흘러내릴 죽을 이렇게 닦아주는데 시어머니가 꽉 물은 거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시어머니 바닥으로 꽉 때려.
그렇게 좋아해요? 네.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공감대가 높아서. 시어머니가 뭐요? 뭐 놀래? 완전히 또 자기가 자기 어머 나 좀 봐 이렇게 돼. 이제 완전히 큰일 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자기 하나 자기가 시어머니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했다가 중풍도 걸리게 하고 시원찮게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심지어는 뺨 따구까지 때렸으니 하나님이 자기 같은 너를 용서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소름이 쫙 끼치고. 하나님이 무슨 벌이든지 자기한테 벌 줄 거라고. 그리고 자기 생각에도 벌 받아야 뭐요? 벌 받아야 싸. 이렇게. 참 착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더 강력하게 느끼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무슨 벌을 내릴까? 그게 막 궁금하고, 나중에는 그 벌 받을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벌 받는 사람들 벌 좀 빨리 받고 말기를 바래.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학교 때 키가 제일 크니까 이제, 벌 받을 때는 맨 꼴찌로 받아. 그러니까 이 꼬맹이들은, 키 작은 애들은, 제일 먼저 맞고 손바닥 맞았거든. 네. 네. 맞고 그냥 놀아. 근데 나는 60대를 맞는 기분이야. 아, 난 기다려야 되니까. 아, 좀 빨리 맞고 나도 놀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 안젤라도 벌도 빨리 받고 싶었겠지. 그 뜻이 안젤라의 T세포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T세포들이 뭐해서 벌을 빨리 받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안젤라가 이제 관절염에 걸린 거예요. T세포가. 관절, 안젤라 관절과 공격해. 관절이 붓고, 그러니까 이 관절염에 걸리는 게 좀 이득도 되죠. 왜? 시어머니를 이제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병인을 부르고, 안젤라는 관절염 때문에 이제 병원에 댕기게 돼. 뭐, 지금, 뜻에 반응해서 그렇게 관절염에 걸리는데, 그게 뭐, 관절염 약 쓴다고 해서 난리는 없죠. 그러니까 안 나는 거야. 안 난다니까 그 집에 이제 그 시댁이 돈도 많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남편이 특별 휴가를 얻어가지고, 한국서는 안 나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서 그 아주 유명한 병원들이 있잖아. 입원료도 아주 비싸고, 그 최고급 병원들, 그 뭐, 사우디에서도 오고, 막 그런 병원이 많아요, 미국에. 그걸로 데리고 댕겨봐도. 약은 똑같아. 무슨 약? 면역 억제제. T세포 죽이는 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도 심하고, 낫지는 않고. T세포를 죽여야 T세포가 관절을 공격을 뭐요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실망하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제 휴가를 한 달 받았는데 한 달 다 돼가지고 이제 남편 한국을 돌아가려고 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스타트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안젤라를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남편, 이제, 아하, 이게 뭐, 젊은 여성이 자가 면역병에 걸렸으면 이거는 틀림없이 고부 간의 갈등 때문이다라는 걸 뭐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젤라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어머니 성격이 어떠냐? 아, 우리 어머니 성격 자기도 감당하기 힘들 때. 그렇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안젤라하고 앉아서. 그 특히 자가면역병은 의사하고 이해해주는 의사하고 이 소통이 돼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위로도 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시군요. 힘드셨겠습니다. 이제 이런 말도 해줘야 되는 거야 의사가. 그러면 이제 위로를 받고, 그게 이제 유전자 회복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편분이 그러시는데, 시어머님이 참 많이 힘드시게 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위로 삼아 그랬더니, 이 한젤라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어머머, 우리 남편이 그런 말을 다 해요? 예. 네. 그이도 참 이상하네. 우리 어머니 좋으신 분이에요. 왜? 안젤라가 만약 이 의사하고 같이 시어머니 욕을 했다가는 하나님 더 벌 주시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조건적 사랑으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이 벌 주고, 이제 말잘 들으면 복 주고, 라는 이런 조건적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으면 이게 피해가 막심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을 안 드러내놓고 자기는 시어머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거. 이러니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럼 이 사람은 낫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이게 참 골치 아프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지금, 그때는 3주를 해서 미국서, 21일간 이제 뉴 스타트를 하는데, 야, 이래가지고는 효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막막해서 잠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혼자서 기도를 하나님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반짝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렇지. 하나님이 딱 그 영감을 주는데 이 성경절을 보여주라는 거라. 그 성경절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주 놀라운 성경절이야. 누가복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자 시간 없으니까.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악한 자는 아니다가 맞는데 어떻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안젤라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라. 자기는 악한 짓을 했으니까 시어머니한테 벌을 준다고 생각해. 벌 줘서 지금 이렇게 자기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약한 자의 계토. 그 환자가 딱 보더니,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 보고, 또 성경 보고. 그러면서, 막, 이게 놀래가지고, 와,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그게 안도의 한숨. 자기는 악한 며느리니까 하나님이 벌 줬다. 라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보여줄까?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여기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최고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열두 제자와 함께라는 말이에요. 왜 그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도 거기 왔다는 얘기야. 열두 제자. 그러니까 가룟,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가룟 유다, 넌 좀 오지 마. 벌써 예수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룟 자기를 배신하고. 그런데 그걸 알면서 함께 밥 먹자고 불렀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했어. 가룟 유다도 왔습니다. 했더니, 악한 자에게도 인자, 해요, 안 해? 인자지.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는 거야.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얘기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한테 무슨, 아니, 저예요? 그 다음, 저예요? 예수님, 아니야. 아니야. 11명이 다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나머지 누구만 남았어? 가룟 유다만 남았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게 예수님 보고, 저예요? 시침이 딱 되고,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너무 새끼 그냥 볼태기를 그냥. 예수님이 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물을 때 인자스럽게 뭐라 그러는 건데, 네가 말하였다. 예수님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먹을 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포도주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12명 다 세상에, 이 포도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너희들을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겠다는, 뭐예요? 언약,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다.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럴게?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 너는 빠져. 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다 마시라.
그래서 제가 요 말을 딱 끝낼까 안 되려고 뭐요. 으앙! 우는 거야. 내가 손을 잡고.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가론유다 막 가론유다 같이 자기도 악한 사람이야. 악한 짓을 했는데 네. 자기도 용서의 잔을 마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네. 그래서 한참 울고 나더니 저보고 그런 거예요. 박사님, 저도 이 용서의 잔을 마실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가론 유다보다 나쁜 짓은 안 하셨겠지요.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안젤라는 유전자 켜졌어, 안 켜졌어? 예, 네, 하나님의 사랑이 탁 와서 닿는 거예요. 켜지면서, 여러분, T세포 유전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와가지고, 5일 만에 완전히 회복이 돼버려서 관절염이,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21일 있는 동안에 완전히 건강이 회복해졌어. 건강이 회복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아주 옛날이야. 그때는 그, VHS, 뭐, 큰 거, 우리가, 옛날에 영화 빌려보고, 그 시절에가, 그래서, 영화, 뭐, 한 몇 편 보려면 이만큼 빌려야 돼. 그거를, 그 당시에는, 그 이민가방이라는 게 있어서, 그 21일 동안 강의한 거를 다 사가지고 가려면, 이민가방 이만큼 돼. 그걸 가지고 와서.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그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이 아주 못된 간병사를 불러가지고, 걸려가지고, 시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고 막, 시킨 대로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또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겠어?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렇게 악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악한 간병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안젤라가 와서 안젤라는 모르지. 안젤라가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간병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 막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고맙다, 얘야. 이래가지고 시어머니 마음도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는 막, 안젤라, 며느리가 고마워 죽겠는 거야. 이제 간병사한테 얻어맞지도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건강식 현미밥 해서 드리고 다 운동해서 드리고 이제 그 TV에다가 그 카세트 꽂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있어. 시어머니 막 강의를 듣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 생기 받아. 어떻게 될까? 내 세포가 재생하기 시작해. 와.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래서 시어머니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중풍도 나가지고, 걷지도 못한 시어머니가 이제 일어나서 앉게 되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고, 이렇게 아름다운 고부간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는 뉴 스타트 프로그램 직접 오지도 않고 며느리 때문에 병나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며느리 안젤라 같은 병 나오셔서 안젤라 같은 영향력을 주위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분들도 뉴스타트 프로그램 안 와도 치유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